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입니다. 최근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로 수도권은 물론 정치권까지 들썩이고 있죠. 논란의 중심에선 두 자치단체장들이 처음으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김포시는 경기도가 아닌 서울시 편입에 따른 양측의 이익을 강조했지만 서울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서울 편입을 밝혔던 김병수 김포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공식으로 제안하기 위해서입니다. 김 시장은 경기 북도와 남도 분리 과정에서 김포 시민의 가장 큰 이익을 위해 서울 편입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면담을 통해 서울시가 김포시 편입을 위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해양시대 열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한강 하구까지 전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레이트 한강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그 김포에는 아직까지도 이제 가용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좁아진 서울 토지를 김포에서 좀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측면들 중심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김포시와 서울시는 공동 연구반을 만들어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공동 연구반 구성에 동의하지만 시민들의 동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공동 연구반과는 별도로 서울시 자체 TF를 만들어 김포는 물론 구리와 하남, 고양 등 인근 도시의 편입까지 고려한 메가시티 조성도 연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자체와의 관계만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또 수도권의 경쟁력 측면에서 또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 측면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가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연구할 수 있을 겁니다. 오 시장은 올 연말쯤 연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과를 갖고 다시 시민과 지자체 주민들로부터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최근 총선을 겨냥한 정치쇼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편입 논의는 내년 총선 이후까지 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호입니다. 네,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슈가 정치권과 지역 간 이해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와 인천시장은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병수 김포시장과 만나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했는데요. 이관성 기자가 지자체들과 지역 정치권의 입장을 모아봤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지난 30일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여당 지도부가 김포시 서울 편입에 나서겠다고 밝히자 선거를 노린 국토 갈라치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야말로 정책은 사라지고 정치적 계산만 남았습니다. 선거 전략으로 만약에 내세우는 것이라면 자충수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김포시 서울 편입과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위해 비수도권 5선 국회의원이 지휘하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가 지역을 넘어 정치권과 전국 관심사로 확대되자 김포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뒤늦게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김포를 위한 모든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통이 먼저입니다. 서울 쓰레기를 처리하는 무늬만 서울은 절대 안 됩니다. 지하철 5호선, 9호선을 분단 이후 접경 지역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김포 북부 지역까지 조속히 연장을 확정하고 예비타 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직접 만나 김포시 서울 편입을 논의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자 수도권 매립지와 5호선 연장 문제 등을 안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도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포시 서울특별시 편입 논란은 이러한 검토조차도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도 갖고 있지 못한 부분을 선거를 앞두고 나왔다는 측면에서 이런 전형적인 정치 포퓰리즘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치공학적인 선거 포퓰리즘을 퇴출시켜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공식 입장을 미뤄온 오세훈 서울시장은 결국 지난 6일 김병수 김포시장을 만난 뒤 김포시의 서울 편입 검토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아직은 좀 빠른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 편입에 관한 공동 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구리시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들에서도 서울 편입 의견을 듣고 있다며 서울시에도 필요한 일인지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들과의 공동 연구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총선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서울시와 김포시가 공동 연구반을 구성해 함께 논의하게 된 것을 큰 성과로 받아들였습니다. 경기도지사와 인천시장의 반대 입장에도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뭐 유진구 시장님께서는 김포 문제에 대해서 뭐 이렇게 관여할 입장은 아니시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아마 북도나 남도가 추진되지 않았으면은 저희도 이 발상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북부 특별자치도가 준비가 되면서 좀 빠르게 진행됐어요. 그러면서 저희도 서울 추진 문제를 좀 빠르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는 이미 지역 안팎에서 내년 총선 이슈가 된 상황입니다. 김포시는 지역 순회 주민 의견 청취 등 본격 공론화를 시작했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관서입니다. 요즘 전 국민의 관심이 된 단어 바로 메가시티입니다.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시 편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메가시티, 메가서울이 주요 키워드로 떠올랐는데요. 메가시티는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를 뜻합니다. 일본 도쿄나 미국 뉴욕, 중국의 상하이나 베이징이 해당되는데요.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된다면 서울시 인구는 1000만 명에 근접하게 됩니다. 서울 편입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메가시티가 되면 도시 경쟁력도 높이고 다양한 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5천만 인구 중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메가시티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회의론도 크죠. 실제로 김포가 서울에 편입된다면 경기도 김포시는 서울시 김포구가 될 텐데요. 세수 구조가 바뀌는 등 일부 자치권 축소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도시 계획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금과 달리 각종 도시계획 관련 사무를 서울시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해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 문제만큼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에겐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김포와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는 시내버스가 되고 기본 요금도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경기도나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버스 노선을 만들려면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서울로 편입될 경우 보다 손쉽게 시내버스 노선 확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은 어떨까요? 광역철도가 아닌 도시철도가 되면 국비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높지만 현재 대광에 올라간 연장 노선안이 김포와 인천 두 지역을 지나기 때문에 서울 편입이 되더라도 사업비의 50%가량은 국비 지원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최근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행정구역 편입과 상관없이 5호선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교육적 변화도 살펴볼까요? 현재 비평준화 지역인 김포시, 서울로 편입되면 평준화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의 경우 고등학교 진학 시 서울 전 지역과 거주지 학교군에서 총 학교 4곳을 지원하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입학생을 선발하죠. 이렇게 되면 김포에서 서울 목동의 고등학교로 진학도 가능합니다. 중학생의 경우 서울 지역 자사고나 외고에 진학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김포시 고촌읍 등 읍면 지역에 적용 중인 농어촌 특별 전형은 서울 편입 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 이슈를 넘어 전 국민의 관심이 된 김포시의 서울 편입, 향후 공론화 과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TV 뉴스 김진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천시가 일반동 전환을 위한 청사 재정비 공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사와 전산 작업 등이 남아있는데요. 네, 이렇게 행정개편을 위한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어찌된 일인지 이번엔 부천에서도 서울 편입에 대한 목소리가 처음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정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0개 광역동을 다시 3개구로 구분하고 옥길동 신설을 포함해 37개 일반동을 설치하는 부천시 행정개편. 이제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산자료 시스템 전환 등을 내년 1월 개편 일정에 맞춰 연말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월 2일 개청 당일 민원사무 정상 가동을 위한 종합사항실을 운영하고
이런 가운데 지난주 국민의힘 부천시 당협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곳곳에 새로운 내용의 현수막이 나붙었습니다. 이렇게 현수막 내용은 서울 편입, 그런데 이번에는 김포가 아니라 부천입니다. 이른바 메가시티 서울 구상안에 부천도 포함하겠다는 의지인데 국민의힘은 곧장 입장 표명에 나섰습니다. 서울시와의 통합을 위해 특별법을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추진할 것이며 서울시 산하에 자치시 및 자치구를 둘 수 있도록 하여 부천 시민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반드시 유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등 시민 의견 수렴 절차는 아직입니다. 시민들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부동산을 오르기 바라는 사람들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경기도 전체를 생각하면 그건 아닌 것 같고 지방은 지방 나름대로의 또 역할이 있고 발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방 분권이 돼 있는데 지방 자체를 키워야 되는데 서울로 합류를 시킨다면은 서울이 지금 포화 상태에서 말이 안 되잖아요. 실현 그 가능성이 좀 부족하다. 부천 일반동 복원과는 별개로 부천마저 서울에 포함하자는 또 다른 행정 개편안에 대한 주장까지 나오면서 조만간 부천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반응들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검찰이 지난 2021년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인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인 해당 교사는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피해자를 엄벌해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찾아가 수업 중인 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학부모. 사건 2년여 만인 오는 23일, 1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인 교사의 탄원서가 공개됐습니다. 판사님, 부디 아직 학교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저와 그날의 사건으로 평생 겪지 않아도 될 기억을 갖게 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 주십시오. 또 수많은 동료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인천 교사노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는 7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행을 행사한 학부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전국의 수많은 교사들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 역시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벌인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는 피의자인 학부모를 엄벌해 이번 사건이 교사들을 괴롭히는 악성 민원의 고리를 끊는 출발점이 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수업 중 교실에 무단 침입하여 교사를 폭행한 이 사건은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입니다. 전국의 교사들은 이번 판결이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학교와 교사에게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교원단체는 피해자를 엄벌해달라는 탄원서 185장과 전국 교사와 관계자 만여 명이 참여한 동의 서명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인천시가 긴급 방재단이 포함된 빈대 합동 대책반을 꾸리고 빈대 확산 방지에 나섭니다. 우선 120 콜센터와 군구 보건소 등에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빈대 출현 여부를 확인하고 방제할 방침입니다. 또 식품 접객업소와 의료기관, 공연장과 학교 등과 같은 소독 의무 대상 시설의 경우 자율 방제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부터는 숙박시설과 목욕탕 등 757곳에 대해 합동점검에 들어갔고 위생취약시설인 쪽방촌 210여 가구와 고시원 800여 동에 대해서는 긴급 방제단이 출동해 방제 작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빈대 정보집을 배포해 시민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인천도시공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거주실태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입주자 실제 거주와 전대 여부 등을 집중 파악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공공임대주택 8개 단지 4,046세대로 공사 직원과 관리사무소가 직접 모든 세대를 방문하는 전수조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사는 거주 실태 조사가 종료되는 11월 말부터 위법 사실이 밝혀진 세대에 대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자진 퇴거 또는 소명을 받을 예정입니다.